공덕은 또 우리가 쌓이는 만큼 복으로 온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일이 중반기, 하반기에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1월부터 3월 상반기죠. 개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띠가 이제 30살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기억이 나요. 만으로는 29이야. 나는 아직 20대야. 저도 어렸을 땐 좀 우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30이야? 이런 생각들 많이 들죠? 자, 그동안은 뭐, 알든 모르든 정신없이 바쁘게 20대를 보내고 살아왔어. 이제는 뭔가 알고 가야 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어떤 정의 연연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잘해서 가야 실패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획성을 조금 있게 살아야 된다. 계획 세우세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나는 뭘 할 것이다. 뭐 집 산다, 결혼한다, 여러 가지 있죠. 지금부터는 새해도 됐는데 올해의 목표는 뭐야? 앞으로 몇 년은 나는 뭐를 이뤄낼 거야?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은 내가 이게 참 소중해, 이 사람이 참 좋아, 난 이게 내 관심 분야야 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우겼던 부분들을 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소중하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억지로 끌고 이어왔는지 요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운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좋은 소식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살 되는 개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관계에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어떤 길이 보여서 헤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들어와 있네요. 유혹에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귀인은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잘해라. 인간 조심도 해야 되지만 좋은 인연 또한 들어오니 판단을 잘해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4살 되는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깨우침? 어떤 변화가 드는 시기예요. 그동안 내가 옳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이런 것도 옳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닫고 있었다라면 귀를 열고 조금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성향, 습관, 어떤 마인드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덕이 없어 라고 여겼던 분들이라면 이것이 인덕이지, 내가 그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었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성숙하는 내가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마음이든 물질로든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 베푸세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미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은 내가 좀 각박해서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라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시고요. 조금 이 정도는 내가 베풀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부분에서 여유 있다라면 봉사라든지 어떤 이런 협조 이런 걸 하시다 보면 공덕은 또 우리가 쌓이는 만큼 복으로 온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일이 중반기, 하반기에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초반에 어떤 깨우침이나 깨달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들어온다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6 되는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관운이 들어와요. 관운이 뭐냐면 좋게 표현을 하면 명성, 명예, 그리고 어떤 직급의 승진, 그죠? 올라감, 여러 가지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쁘게 보면 경찰서에서
나를 찾는다던가, 법원 갈 일이 생긴다던가, 공공기관 있죠. 이런 데에서, 이게 일처리가 좀 잘못됐네요. 한번 방문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좋게는 명예운과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관운이 들어와 있고요.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관제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 잘 하셔서요. 상반기에 좋지 않은 관제로 힘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상반기 개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